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서 발생했던 보안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보안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821명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통 직장인분들은 뭐 1월 25일 아니면 1월 말까지 이렇게 정보들을 이제 조회를 해서 이제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서비스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됐던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이렇게 개인정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런 1년 동안 사용했던 재무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냈던 세금들이나 그런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인이 로그인할 때 연말정산들이 이제 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공공기관하고 동일하게 이제 정기적으로 모의해킹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의해킹을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취약점들을 분석을 하게 될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디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민간 인증서가 이제 간편 인증 쪽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제 간편 인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간편 인증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인증서들도 이전하고 동일하게 또 사용을 하게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이 간소화 서비스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로그인하는 보시면은 인증서들이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공 인증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간소화 서비스 관련된 카카오톡, 뭐 네이버, 삼성페이, 국민은행 이런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로그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간소화가 됐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좀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예전부터 좀 생각이 이렇게 인증서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인증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인증서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고, 인증서를 처리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인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세스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증이냐?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죠. 국세청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제 간편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인증서를 이제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락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인데, 검증 단계가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주민등록번호만 알면은 그 사용자로 로그인을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소화 서비스하고 관련된 부분들만 이제 조회가 되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족 관계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나, 그 다음에 사용 내역들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뭐 이런 정보들까지 아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보들을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들이 노출이 됐다. 이런 상황 때문에 노출이 됐다. 그래서 이제 통계된 것들만 하더라도 아, 이 정도 아주 많은 정보들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이 정도의 개인정보들이 노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증 처리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웹패킹을 할때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OWSP 쪽에서도 인증 처리 미흡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인증 처리 미흡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건팅, 우리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나 리눅스 같은 경우나 그런 버건팅, 외국 같은 데 버건팅 사례들도 보면은 인증 처리 쪽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력값 검증과하고 관련된 부분들인 여기 포함되는 SQL 인젝션 같은 거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가나 RC 취약점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입력값에 대해서 검증들을 하게 돼서 내가 사용자들이, 그 공격자들이 임의의 어떤 패턴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만 패턴들을 제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패턴들을 탐지를 해가지고 막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인증 처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정상적인 기능들을 우회를 하는 그러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만약 회원 가입을 해요. 그러면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도 체크할 것이 될 것이고요. 지금은 많이 입력을 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메일도 체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정확하게 입력한 거에 대해서가 다 통과가 되면은 회원 가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한 A라고 하는 사용자가 이제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서비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국세청의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연말정산도 있겠지만은 어떤 증명서도 발급을 하는 과정들도 있을 거고, 뭔가 조회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연말정산과 관련된 간소화 서비스만 있을 때 국세청에 들어가게 돼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국세청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인증 처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서버단에서 인증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취약점들을 다 인증 처리 미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의 정보들을 조회가 가능한 것들은 인증 처리 미흡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사용자가 혹시나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관리자 정보 조회를 가능하면은 이것도 인증 처리 미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공인 인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이에요. A라는 사용자가 중간에 공인 인증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누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 서비스는 잘 되어 있었을 건데 갑자기 간편 조회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프로젝트 관리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누락이 된 것이죠. 검토하는 것들이 누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 이게 뭐 얼마 전에 올렸던 제가 영상에서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취약점 부분들을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하냐, 아니면 소스코드가 이제 특정한 것들이 개발이 되면은 그 개발할 때마다 우리가 검증을 하냐, 뭐 그것들을 이제 두 가지들을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시큐어 코딩이 바로 이제 개발을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들이 뭔가 많이 추가가 됐어, 그러면 그 인증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가 다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품질 검사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점 분석하는 과정들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SDL이 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계속적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개발자 교육도 하고, 운영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모델이 뭔가, 위협적인 것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하는 과정들은 뭐 자주 일어나진 않겠지만은, 바로 요 부분이죠. 우리가 디자인을 설계하고 요구 단계들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외부에서 서드파티 같은 것 뭐를 사용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컴포넌트도 이제 우리가 취약점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이나 그 다음에 스태틱 어널라이즈나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기능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돌려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야 하는 거죠.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기가, 프로젝트 시기가 이제 뭐 이렇게 바빠진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락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프로세스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에킹,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이에킹을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부분들, 업무들은 거의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한 3년차에서 5년차 부분 같은 건 시큐어 코딩 진단들도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하게 될 건데, 이런 프로세스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조직에서는 어떤 식의 도구들,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만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